몸을 이겨야 한다고 했다. 다음 소식도 쌍둥이입니다. 관객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지만 복규 그 자신은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몸은 역시 복규의 몸짓에서 꾸준한 수련의 흔적을 봤다. 갑작스런 실수, 복규를 이기겠다는 욕심 때문이었을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고수라고 했다. 무문은 다시 한번 스승의 가르침을 새겨본다. 이제 무문의 무대. 무문의 무대는 의외로 싱거웠다. 그것이 12년 수련 속에서 얻은 것이라고 관객들은 알지 못한다. 간단한 움직임을 얻기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수만 번의 깨달음이 왔음을 자신만이 알 뿐이다. 오히려 스님이 희한한 동작을 한다는데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스승은 그동안 하나도 늘지 않은 무문이 언짢다. 칼은 이 손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몸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연이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 18기를 재현해낸 사람 대범 김광석. 3년 이상 수련하지 않으면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몸은 안 돌아가고 손으로 병장기를 움직이려니까. 그리고 복규와 무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승의 수제자다. 이제 많이 숙련돼서 좋기는 해. 좋기는 하지만은 강약을 못 잡아. 왜냐하면 평범하게 돌아가서 늘고 빠르면 빠지게만 되는데 아니야. 강하면은 강하게 쳐대야 되고. 스승의 지적은 복규의 마음을 찔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자신에겐 눈길 한번 안 주는 스승. 무문은 그 속을 통 모르겠다. 장사에 소질 없는 스승은 서울에 하나뿐이던 도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장이 없어도 제자들은 스승의 곁에 모인다. 그 제자 중 이 사진 속에 꼭 있어야 할 한 사람은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여름에도 털신을 벗지 않는 사람. 서울 생활 정리하고 스승을 떠나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온 제자 우범룡. 강원도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500평의 넓은 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그가 기다리는 한 사람은 스승 김광석이다. 선생님 오실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 와 계시죠. 그런데 선생님을 꼭 모셔야 하면 되는 거죠. 편안한 게 다 틀린데 그게 선생님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해야죠. 이 땅엔 18기 도장이 세워질 것이다. 스승에게 바른 것을 배웠으니 보답하는 것은 제자의 당연한 도리라 한다. 텃밭에서 10분 거리에 무문이 수행하고 있는 건봉사가 있다. 우범룡 씨의 땅에서 10분 거리. 무문은 절안에다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다. 통통하게 잘 자란 버섯들을 팔아 무술학교를 만드는 데 보탤 거라 한다. 18기 식구들이 다시 모여 즐겁게 몸과 마음을 닦을 때까지 그는 건봉사에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서울 복규의 집. 서른이 넘도록 결혼 생각은 안 하고 무의 생각뿐인 아들. 12년 세월 아들의 고집에 어머니가 두 손을 들었다. 복규로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으니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한때 물리학도였던 그의 방은 어느새 무예서들로 가득 찼다. 무예 18기로 박사학위를 받아 18기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무슨 일이든 내 마음먹기에 딸렸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지금 목표를 갖고 하니까 저는 뭐
찬성하는 편이에요. 대추나무 싹이 나왔나 봐라. 사람이 보면 안 보이네. 아, 저기 감나무는 싹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추나무가 어디 시원치 않는 것 같아. 박사라도 되면 어머니는 더 바랄 것이 하세요. 없겠다. 네. 네, 갔다 올게요. 오늘은 시팔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스승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는 귀한 날이다. 저질러, 네가 저질렀잖아. 쳐다보는가 봐라. 늦게 와가지고.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알지. 보자마자 역경부터 내는 스승. 촬영 카메라가 못마땅하셨던 것이다. 스승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않은 명백한 복귀의 잘못. 예를 지키지 못한 못난 제자는 면목이 없다. DD 출연은 자기 수련에 하나 도움될 것 없는 허튼 짓. 스승의 생각은 그랬다. 불편한 스승 앞에 나타난 또 한 사람의 제자. 스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반가워하는데. 이번 주말 정도 시간. 중계는 복귀와 서강대학교 동기. 결혼과 함께 유학길에 오른다고 했다. 이제 결혼 유학을 가나? 예. 한 7월 말이나 8월 쯤. 타국 땅에서 바르게 자기 한몸 건사할 수 있을지 걱정과 섭섭함이 밀려드는 스승. 거기다 없는 듯 곁에 있지만 무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복규도 스승을 안타깝게 한다. 스승의 불편한 심기를 풀어드리려고 운을 뗀 건 70년대 스승에게 시팔기를 배운 출판사 사장 신성대 씨. 나올까 말까 하는 거 했던 것 같아.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운동시키는 것도 그냥 힘들게 시켰고 또 선생님도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저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조금 하다 보면 문 앞에 가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뭐라 해가지고 이놈 자식들 들어왔을 때 건드는 데 엄했던 당신 얘기에 슬쩍 웃고 마는 스승. 할 수 없이 삐지삐지 또 벌려가지고 또 출시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또 한 10분쯤 가면 또 문 앞으로 슬슬 다 벌려. 이제 복규도 한숨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뒤로 돌아서 칠 때요. 뒤로 돌아서 이렇게 친다 할 때 그때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약간 좀 바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상대를 봐야지. 우문 현답. 초점을 드는 데가 있잖아요. 처음에 초점을 둔 데 사람이 가거든 상대의 눈을 본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눈에 이미 그 사람 생각이 다 나타난다. 그런데 조금 더 한수 높아지면은 어깨를 봐. 더 한수 높아지게 되면은 이미 다 봐. 그러니까 전신을 한눈에 보고 있어. 어느 하나의 목표를 하지 않고 다 보여. 그러니까 그 숙련에 따라서요. 어찌 그리 간단하게 깨달음을 주는지. 복규는 그런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질문해. 저거는 이익을 챙기는데 복규의 필기를 이익을 챙긴다며 한마디 하는 스승. 후배보다 못한 선배가 됐으니 부끄러울 따름인데 몸을 단련한다. 재산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뭐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의 스승의 시선이 종종 따뜻하게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복규. 어떤 의지, 배짱 이런 것이 스승의 면박에도 복규는 끝내 스승을 이기고 말았다. 18기 도장 하나 없는 서울에 다시 도장문을 열자고 스승을 졸랐었다. 하지만 스승은 어디서든 자기 수련만 하면 됐지 도장이 무슨 필요하냐 한다. 그래서 오늘도 엉뚱하게 태권도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복규. 18기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을 가르칠 곳이 없어 태권도장을 빌려 쓰고 있다. 이곳에선 복규가 선생이다. 자, 여기서 4로 오른발 나가면서 오른손 같이요. 엄한 스승 밑에서 배웠지만 복규는 엄한 스승이 되질 못한다. 그러나 스승을 닮은 게 있다면 지루할 정도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이번에 이쪽 손하고 이쪽 발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끝? 여기 이번에 붙이는 거야.
대부분은 화려한 병장 기술을 상상하고 무예 18기를 택했지만 3개월째 병장기는 구경도 못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자 길 가다가 깡패를 만났는데 여자친구 옆에 있으면 뭐 이렇게 막 구하는 생각도 하고 여자가 그런 경우 당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구해주고.